탈핵 반대론자들은 별것 아니라는 월성 원전 삼중수소의 치명적 위험. 월성 원전 삼중수소 내부 피폭 위험에 무방비 노출된 주민, 노동자들. 월성 원전 3호기 지하수 배수로 터빈 갤러리 맨홀 고립물에서 리터당 71만 3,100배럴의 삼중수소가 검출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은 물론 원전 내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삼중수소 내부 피폭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삼중수소 다량 검출 사례가 대수롭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수원은 12일 일부 보도에서 71만 3,100배럴이 검출됐다는 내용은 주변 지역이 아닌 원전 건물 내 특정 지점에서 일시적으로 검출된 것이라며 발견 즉시 액체 폐기물 개통으로 회수에 처리했으며 환경으로 유출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또한 삼중수소가 다량 검출된 물은 냉각 해수와 합쳐져 배수를 통해 관리 기준치인 4만 배크럴 대비 미미한 수준인 13.2배크럴로 배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배출량은 배출량 제한 기준에 훨씬 못 미치므로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취지다. 우려되는 건 삼중수소와 밀접해 있는 중수로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인근 주민들의 건강 상태다. 박찬호 반핵 의사회 운영위원은 지난해 한 칼럼에서 삼중수소 배출과 관련해 사실 지역 주민보다 더 심각한 것은 노동자들이다. 특히 원자로를 보수 정비하는 하청 노동자들이 류중 삼중수소는 일상적으로 검출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한국에서 핵발전소 노동자, 특히 원자로 유지 보수 작업에 투입되는 하청 노동자들이 삼중수소 피폭 실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자료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인용한 2015년도 원전 종사자 삼중수소수 내부 피폭 선량 평가의 불확도 평가 논문에서 중수로 원전 종사자의 삼중수소로 인한 내부 피폭이 우려되며 실제 국내 중수로 원전 종사자의 경우 방사선 피폭의 약 30%가 삼중수소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나와 있다. 박 의원은 삼중수소는 모든 핵발전소에서 일상적으로 방출되며 월성 원자로인 캐나다의 칸두형 중수로는 여타의 핵발전소보다 훨씬 많은 삼중수소 배출이 특징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원전의 삼중수소 배출량을 비교 분석한 2015년 논문에 따르면 월성 원전에서 배출되는 삼중수소 액체 방사성 폐기물은 다른 원전보다 두세 배, 기체 방사성 폐기물은 10배가량 많다. 삼중수소 검출 관련 보도가 나오자 원전 논자들 사이에서는 삼중수소의 생물학적 반감기가 약 10일에 불과해 대부분 체외로 배출된다는 점을 들어 인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 등이 나온다. 그러나 박 의원은 대다수의 삼중수소물은 배설되는데 섭취한 삼중수소의 극히 일부는 유기결합 삼중수소 OBT로 변하면서 인체의 분자 수준에서 각종 조직이나 세포에 침착 결합한다며 가장 위험하고 민감한 건강 영향은 바로 OBT, 유기결합 삼중수소와 관련해서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중수소가 OBT의 형태를 띠고 있는 한 문제가 되는 것은 내부 피폭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스위스 출신의 세계적인 환경과학자이자 생태학자 랄프 그레이브의 저서를 인용했다. 그레이브는 1985년 발표한 저서 페트카우 효과에서 삼중수소는 염색체를 구성하는 분자의 하나인 티미딘으로 섭취되면 물속에서 흡수한 경우보다 50배, 5만 배 강력한 힘으로 유전 물질을 유염시킨다며 삼중수소를 기초로 한 저선량 방사선의 유전학적 영향, 즉 발암성의 영향과 감염에 대한 감수성이 모두 높아진다는 점은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도 입증됐다고 서술했다. 또한 삼중수소가 체내 붕괴 후 헬륨 원자가 되면서 변형이 발생한다는 점도 문제다. 유럽 방사선 리스크 위원회 ECRR도 2010년 보고서에서 삼중수소 원자의 헬륨 원자로의 급격한 붕괴는 거대 분자의 활동 과정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DNA에서 이러한 원소 전환, 핵종 전환이 발생하면 유전자 변형, 세포 사멸, 생식 기능 저하 등 신체 손상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삼중수소가 내부 피폭을 했을 때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은 학계에서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와 달리 삼중수소의 내부 피폭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매우 저평가돼 있다. 원전 산업의 우호적인 국조 방사선 방어위원회 ICRP가 삼중수소의 선질 개수, 방사선 선질이 다른 방사선의 상대적 위험도를 나타내는 인자를 낮게 설정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ICRP 기준은 원전 인근 주민들과 원전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삼중수소 내부 피폭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취약한 구조를 만든다. ICRP가 삼중수소 선질 개수를 높이지 않는 이유는 뻔하다. 선질 개수를 높이면 삼중수소에 대한 최대 허용 농도를 낮춰야 하고 원전 등 방사성을 다루는 시설들에 대한 안전 규제가 강화돼 원전 산업을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ECRR은 2010년 보고서에서 ICRP 내부에서 삼중수소에 대한 가중치 개수 2를 적용하자는 제안들이 있었으나 핵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위 제안들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고발했다. 박찬호 위원은 ICRP는 권고문에서 삼중수소를 표면적으로 언급하고는 있으나 실제적으로 외면하는 방법을 구사한다. 선량 측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건강 유해성마저 어물쩍 넘어가는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보면 ICRP는 정말 과학적 양심을 포기한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을 지냈던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는 민중의 소리와 통화해서 ICRP는 방사선 자체에 대한 위험성 평가는 하지만 핵종 전환 등 위험성에 대한 평가에는 소극적이다. 원전 친화적이기 때문이라며 그런 ICRP 평가나 기준을 근거로 한수원이 삼중수소의 위험성이 없다고 해버리기 때문에 원전 노동자들에 대한 방사성 피폭 선량 기준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중의 소리 강경군 기자.